430페이지, 430페이지 할 차례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정서식이 없는 대신에. 자, 그래서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9번에 보면 필요적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예, 그래서 그냥 이게 계약서 필요적인 기재사항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431페이지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매매는 부부간이라도 반드시 인감증명 위임장을 받는 게 좋겠죠? 아는 사람이 무서워요. 아는 사람이 부부 세계도 보니까 바람도 아는 사람하고 피우더라고. 그래서 항상 아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부부간이라도 나중에 사인 부부는 완전히 원수더라고. 원수 보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섭더라고. 헤어지가지고 복수하는 거 보니까 이때까지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여자가 복수했는데 앞으로는 남자가 복수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남자가 지금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부자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용서가 가장 큰 복수예요. 용서함으로써 아름다운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부부간에도 특히 조심해야 돼. 부부가 예를 들어서 남편 부동산을 부부관계가 맞다면 부인이 처분해도 된다. 엑스죠? 반드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놓는 게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대리인하고 계약하더라도 돈은 잔금 이런 거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게 좋겠죠? 통장으로 위조된 통장이 아닌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키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 주거래은행 통장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해야 돼. 가지고 오면 맨 표지에 보면 연결 계좌가 나와 있고 발급 회차 이런 게 발급 연도 이런 게 나와 있어. 오래된 통장은 위조된 통장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새 통장이 주로 위조된 통장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433페이지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 말하면 됩니다. 434페이지 계약일, 계약 날짜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4번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그 직업 일자 등 직업에 관한 사항. 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금은 이게 지금 현업에서 주로 이제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차라리 계약금 깨고 계약금 떼더라도 더 싸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꼭 만약에 못 깨지게 하려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일부 중도금으로 한다. 1,000만 원 계약금 주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10% 걸어야 되는 건 아니죠. 10% 걸면서 5%는 계약금이고 5%는 중도금으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하기로 한다라고 적으면 돼요,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10%를 거는 게 관행입니다. 관행이고, 그 10%를 초과한, 과도한 계약금은 중도금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매매 대금 1억인데 계약금 5천만 원 걸었으면 계약금만 걸어도 계약을 깰 수가 없다는 이야기. 4천만 원은 중도금이 지급된 걸로 보기 때문에. 435페이지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계약을 깰 수가 없다.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깰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좌번호로 중도금 무슨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이렇게 보통 적거든요. 그럼 중도금 받기 싫으면 그 계좌를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입금 못하게. 계약금도 중도금 입금돼버리면 계약 깨지죠. 예, 그래서 보통 은행 계좌를 많이 적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436페이지 물건의 인도일시입니다. 물건의 인도일시. 인도일시 그냥 기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런 게 사고 나는 걸 많이 봤어요. 10일, 11일 이거는 좀 헷갈리잖아요. 발음도 헷갈리고요. 그래서 이런 건 반드시 문자 남겨야 돼. 만약 10일, 11일이 이사 날짜면 10일,
오전 11시 이사식이 하겠다. 그 잔금 치를 날이다. 잔금 시각을 보통 정해요. 10일 하루 종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잔금 시각을 보통 11시 이렇게 많이 해요. 11시면 뭡니까? 이거 짐 다 빼고 동시행을 하는 시간이 11시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짐 다 빼고 들어간 사람 돈 주고 그게 동시행 돼야 되죠. 그럼 11시에 잔금 시각이다 하면 이삿짐 차는 아침 6시 7시에 불러야 돼요. 짐 다 싸려면은. 근데 처음 이사하는 사람 모르고 11시에 차를 부르면 짐 다 싸면 오후 된다고. 그러면 이사 들어올 사람은 이미 차 들어와, 이삿짐 차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대기료 내라고 해요. 오후에 이사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으니까 돈 더 달라고 그래. 몇십만 원 더 달라고 그래요.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대기료를 내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건지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니 제가 아는 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양에서 경기도 파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10일 날 가보니까 이게 아무도 이사 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모르니까 난 내일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사를 못하니까 그 내일 안 해줘요. 또 다른 데 이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삿짐 센터에 맡겨놨다가, 맡겨놓으면 보관료 내야 돼 또 하루에 얼마씩. 그랬다가 일주일 후에 이사를 했는데 또 비용 더 내야 되잖아요. 새로 짐 싸가지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요 중개보수. 그러니까 이런 거 문자로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말로만 하면 통화가 항상, 저도 지금 어플이 녹음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도 통화인데 다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속 지워요. 저는 녹음 어플 자동으로 무조건 통화하면 녹음되게 있는 게 있어요. 그 녹음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요. 그 녹음하면 녹취록도 작성해야 되잖아요. 녹취록 작성하면 녹음해놔도 그 문자가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지금도 뭐 검사장하고 뭐 언론하고 뭐 통화 녹취록이 있다는데 이게 녹취는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애매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문자 메시지로 남기는 게 좋아요. 잔금 시간, 이사 날짜 10시, 뭐 11시에 차, 이삿짐 차는 지금 불러 잘 그 말씀해 놓으셨죠? 어디로, 이삿짐 차는 어느 회사로 하기로 했습니까? 이렇게 물음표 해가지고 다시 답이 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예, 어디 뭐 무슨 익스프레스에 이야기 해 놨습니다. 이러면 다 자기가 확인한 거잖아요.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겠죠? 그 답변을 오도록 유도해야 돼. 카카오톡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카카오톡은 안 읽으면 막대기가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뭐 문자도 그게 안 읽으면 안 지워지는 거더라고 사실. 근데 막대기 안 지워지게 읽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유도해야 된다. 그쪽에서 답변을 적었으면 본 거잖아요 무조건. 네, 이사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이사 준비 잘하고 계시죠? 항상 마지막에 물음표 해가지고 연락이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연락 안 오면 또 전화해야 돼요. 문자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녹음해 놓으면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6번 권리 이전 내용, 뭐 예를 들면 은행 융자를 안고 할 건지 다 말소하고 다 갖고 할 건지 이런 거, 이전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도 있으면 기재를 해야 된다. 보통 이제 상가 같은 거는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이런 걸 많이 기재하죠.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하면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적었으면. 보통 그걸 주인들이 그렇게 많이 적으라고 그래요.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장사하는 거는, 나무 상가 얻어서 장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잘 되면 무조건 내보내려고 하고 안 되면 보증금 다 까먹게 만든다고 결국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와서 주인들은, 건물주들은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기를 바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망해도 계약기간 뭐 1년 2년 최소한 1년은 정하잖아요. 아무리 1년이면 1년 동안 보증금 안 내줘도 되죠. 계속 다 까먹을 때까지. 지금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어려운 점포도 많잖아요. 아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이거 좀 쓰게 되면 조금 활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되는 데만 계속 잘 되냐,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고. 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죠. 도태되는 거는. 코로나 아니라도 일반 우리 중개사무소도 지금 폐업하는 확률이 1년 안에 80% 이상, 모든 지금 정년퇴직해가지고 그냥 아무 경험도 없이 그냥 개업하면 80% 이상이 망한다고 돼 있어요. 통닭집 이런 거 그냥 문 열었다가는. 그러니까 좀 경험을 쌓고 시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이 상가가 어렵습니다. 상가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양가로 8번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교부일자가 저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교 인물계약금 인권조 교 교가 교부일자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하는 이유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져서 초과해서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고 계약서에도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 밖의 약정 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 따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다 거래 계약이죠. 그 임대차는 이제 주로 아파트 같으면 장기 수선 충당금. 장기 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내야 되죠. 제가 한 25년 전인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지금 아파트 살다가 장기 수선 충당금 주인한테 그냥 달라 소리를 못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 지금 관리사무소에 가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나가라고 하던데요. 주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부드럽게. 그랬더니만 주인이 어느 놈이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뭐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온다고 한 시간 동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계속 안 오시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뭔데 이러더라고요. 그 짐 다 풀겠습니다. 그걸 풀어버렸어. 안 와가지고 그거 알아보러 가가지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짐 풀었다가 다시 이삿짐 부르니까 30만 원 더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30만 원까지 더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다 받고 그 30만 원 다 이삿짐 센터에 줬다고 풀었다가 다시 짐 올 싫으니까 그때만 주인이 너 같은 인간 죽는 날까지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던데 아직도 그분을 못 뵀어요. 저도 그때만 해도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 세입자가 다 냈다고 뭔지도 모르고 관리비 낼 때 다 냈으니까 요즘은 세입자들이 다 받아가지고 나가죠. 근데 난 특약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인 세입자가 내기로 한다 특약하면 그 세입자 내야 돼요. 강행규정은 아니에요. 예,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40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즉 인터넷으로 계약서 적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치가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홍보 동영상도 나와 있어요. 그 한번 사이트를 꼭 들어가 보십시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들어가 보면 양가로 2번의 장점 편리성 확정일자 동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필요 없고요.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편리하다고 제가 실무교육하면서 아무리 강의해도 연세 드신 분은 딱 팔짱 끼고 불편하거든 하면서 아예 말 들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새로운 문화 이게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면 처음에 적응하기는 어렵죠 사실. 근데 해보면 편리합니다. 불러오기 기능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쓰면 뭐 몇 미터 도로에 떨어져 있다 이거 일일이 칠 필요 없어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불러오기 해가지고 그냥 계약자 이름만 바꾸면 돼요. 굉장히 편리해요. 해보면 시험에 나오면 편리하다고 해야 돼요. 근데 현업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경제성은 금리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경제성이고요. 또 법무사 등기 수수료 30% 할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은 본인 신분증 확인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남은 물건 팔아먹고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전자계약서는 개업 공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 한테 당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은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1페이지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을 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만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회원가입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법용이나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은행 법용은 안 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은행 법용 가지고 가능합니다. 근데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된다. 양가로 3번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인데
개업공개사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앱을 설치해야 된다. 반드시 태블릿 PC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되는데, 근데 사실은 화면이, 스마트폰은 화면이 좁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거의 현실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태블릿 PC가 있어야 된다. 그건 X입니다. 거래 당사자 확인 절차,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게 된다. 그 전자계약서 작성한다고 신분증 전혀 확인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신분증 확인에 의해 추가로 더 본인 확인을 강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 본 전자서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도 없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 동안 보존이 됩니다. 확인설명서도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인설명서도 같이 전자적으로 작성합니다. 그 인터넷상에다가, 근데 안전한 게 이게 확인설명서도 빈칸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인터넷상은. 그래서 더 확인설명도 생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서에 대해서는. 자, 다음은 금융계약서 445페이지. 지금 실무는 자세하게 하려면 저 혼자 다 해야 된다고 했어요. 계략적상 실무가 거의 다섯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최근 3년 동안은. 그 다섯 문제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대차보호법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다 법적 근거 있는 거 위주로 출제됐습니다. 이제 445페이지 개별적 중개 실무가 중요한데 금융계약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부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됐고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금융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양가로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금인을 받아야 되는데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한테 받아도 됩니다. 만약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매매계약, 교환계약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승리의계약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2항에 보면. 근데 매매인 경우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금인 안 받습니다. 또 승려는 금인은 받기는 받는데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자기가 주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이쁜 사람한테 승려할 수 있도록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중개와 친하지 않는다고.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건 교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환중개는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면 금인받을 일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시험에도 잘 안 나온다고요. 자, 금인 받아야 되는 것. 조금 전에 해놓은 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조정,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446페이지 양가로 3번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인데요.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0번에 있습니다. 낙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네, 낙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같이 시작.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조건 기한 기재해야 됩니다. 필요적 기상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0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금인 절차입니다. 금인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받고자 할 때에는 그중 한 개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2번 신청 서면의 제출입니다.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 그 사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된다. 2번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수에 이를 대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조금 이따 다시 요거 설명드리고요. 위반 검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중간 생략 등기 하면 그러나 탈세의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탈세 목적인 경우 탈세 목적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저는 옛날에 검인을 받아봤는데 제가 2006년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제가 부동산을 한 20번 이상 거래는 해본 것 같아 해가지고 돈 번 건 없고 엄청난 공부는 한 것 같아 많이 손해를 보면서 공부는 많이 했어 이제는 돈만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와이프가 같이 살려면 다시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도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투자를 근데 뭐 별로 번 건 없지만 그래도 투자해보는 게 공부하고 중개업 하려면 해보는 게 좋아요. 안 해보면 남한테 중개하고 설명하려는데 저희가 안 해보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많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창업 실무 교육이나 재테크 교육 이런 거 남한테는 돈 잘 벌 수 있는 거 많이 알려줘서 정작 텔레비전 나온 사람 다 그래. 본인은 부자 없어요. 거의 남한테만 돈 된다 뭐 해야 된다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자, 저도 검인도 받아봤습니다. 이거 다 강의하려고 제가 미리 다 실습해봤어요. 옛날에 검인받으면 계약서 이렇게 세 통을 적으면 매수인의 경우 두 통을 더 복사해도 되고요. 아니면 옛날에는 검인계약서를 아예 법무사들이 새로 적었어요. 검인계약서라는 게 미리 도장이 찍히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빈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도장을 받는 게 검인입니다. 검사하고 도장받는 게 검인이죠. 검인계약서. 그러면 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바로 취득세 신고가액입니다.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가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가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 1억이면 거의 다운계약서 져가지고 5천만 원 지방세 시가표준액만큼 신고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세 통을 가져가면 한 통은 금인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집문서, 땅문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등기소에 제출하면은 등기소장이 등기필 해가지고 다시 도장 찍어서 돌려주면 그게 바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였다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을 하고요.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를 해줍니다. 그 둘 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경우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된다. 그럼 한 통 남는 거 이거는 나머지 그 관할 시군구에 그 시군구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활용하도록 송부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금인받는 일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7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거는 1995년 7월 1일 6월 17일 우리 책에 되어 있는데 7월 1일이냐 6월 17일이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건 뭐 아마 법에 가면 시행시기가 나와 있는데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있었고 김영삼 정부 때 긴급재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현 대통령 보고 긴급재정명령을 해가지고 빨리 국민재난기본 이수도 빨리 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같은 당에서 또 어떤 사람은 매표행위다, 표를 사는 행위다 이렇게 하고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긴급재정명령으로 이게 대통령이 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그만큼 시급하냐, 민주주의 정당성이 또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죠. 야당에서. 어쨌든 그때 1995년도 이때는 전 그때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들었어요. 차 타고 가다가 지금부터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된다.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내렸다고. 왜냐면 법 만드는 사이에 이미 다 빼돌려버리고 그렇잖아요. 나무 이름을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니까 이제 긴급 재정명령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려면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럼 실명법 만들면 이미 다 빼돌려버리고 나면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법률에 의한 행위자니 그런 한계가 있어요. 우리 공법에서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한 행위자를 하는데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되기 전에 미리 건축 허가를 받아 놓으면 또 적용이 안 되거든요. 미리 만들 거, 법 만들 거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서울의 남한강 북한강 근처에 보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가에는 음식점, 모텔 이런 거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강 가다 보면 전부 모텔하고 식당밖에 없어요. 이미 다 허가받아 버렸다고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긴급 재정명령 이런 것처럼 이게 더 효과적일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양가로 1번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라는 말은 명의를 맡긴다는 이야기죠.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 약정의 대상. 명의신탁의 대상이 이 남의 이름으로 맡기면 등기를 이제 처벌한다고. 맡긴 사람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남은 부동산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한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은 첫 번째 부동산만 명의신탁이 성립합니다. 동산은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요. 여기서 부동산은 판례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 부동산도.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었죠. 임목도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근데 여기는 선박, 항공기도 가능하다. 그리고 물권만 명의신탁에 담는다. 채권은 명의신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애인 명의로 임차권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건 실명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면 물권이잖아요. 전세권. 그건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전세권을 내가 전세금 내가 내면서 애인 명의로 전세권자를 해가지고 등기를 해주면 처벌받는다고 실명법 위반으로. 물권만 해당된다고 채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는 이건 내 거다. 근데 밖으로는 아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친구도 누나가 자기 이름으로 사놨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길래 그냥 네가 팔아먹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등기해 준다고 하면 굳이 급여할 필요 없고 팔아먹어버려도 처벌 안 받아요. 형사처벌은 안 돼요. 아까 간통해도 형사처벌은 아니었잖아요. 민사상 불법행위는 손해배상만 하면 돼요. 그 형사 책임은 없어요. 다 팔아먹고 돈 없으면 끝이에요. 돈 다 써버리고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민사상 소송해도 돈 없는 거 쓰면 갚을 수가 없죠. 그 죽을 때까지 계속 남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재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받아내기 어려워요. 자, 양가로 2번 명의 신탁자 수탁자입니다. 명의를 맡기는 사람 신탁자 등기 명의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등기 수탁자란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수 받을 수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을 수탁자 등기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합니다. 용어정의 건 중요해요. 항상 그 용어를 알아야 공법도 다 용어정의가 있잖아요. 용적률, 금폐율 뭐 이런 거 기반시설 이런 용어정의가 있죠. 용어정의를 잘 해야 돼요. 자, 맨 밑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가 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448페이지
명의신탁 약정의 약정과 등기 효력입니다. 명의신탁이 그 좀 이따가 하고요. 양가로 3번 배우자 종중에 대한 특례입니다. 배우자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이건 명의신탁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도 명의신탁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한 등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부 중에서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게 좋아요? 재산이 있으면? 내 명의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내 명의로 했다가 남 줄 때는 인심 쓰면서 베풀면서 주면 되고요. 남의 명의로 돼 있는 거 빼앗아 오려면 소송해가지고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일단 내 명의로 하고 봐야 돼요. 재산은. 부부 별산이기 때문에 부부라도 명의가 내 거 아니면 힘들어요. 가져오는 게. 자, 그래서 배우자 종중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지만 처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49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그 다음에 3번 상호명의신탁, 4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배우자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처벌하지 않을 뿐이고요. 근데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가 뭐냐면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 이전받는 게 양도담보고요. 가등기하는 게 가등기담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명의신탁이 아니고요. 상호명의신탁은 동그라미 3번에 뭐냐면 부동산을 위치나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역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우리 재건축하면 조합에, 주택조합에다가 신탁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조합이 소유자입니다. 건물 다 지을 때까지는. 그러면 우리 뭐 재건축할 때 조합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도급 계약에 의해서 공사비만 받는 거예요. 사실 소유자로부터. 그래서 이제 소유자인 조합이 자기, 진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 부풀려주고 나중에 리베이트 받고 이렇게 해서 구속되고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더 내라고 하고 이런 경우 많죠. 재건축하면. 자,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입니다. 1번 이자 간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50페이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약 명의신탁 세 가지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유형이. 조금 이따 다시 그 세 가지 보고요. 452페이지 위반 시 벌칙입니다. 벌칙. 명의신탁자 및 교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교사자는 지우세요. 교사범에 대해서는 형법에 일반 법리가 있기 때문에 교사자는 삭제됐습니다.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 및 교사자 역시 교사자 지우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명의신탁자, 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명의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이 과징금은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일률적으로 30%가 아니라 우리 그 맨 밑에 표에 보니까 뭐 5억 이하인 경우는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어쨌든 30%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30%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양가로 3번.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받고 나면 원래 실명등기 안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고 나면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차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나서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딱 30% 부과하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30% 하면 60%, 또 징역 벌금까지 받으면은 엄청나죠.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 건축법, 농지법,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다섯 개가 있어요.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는. 그 중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되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 반드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은 이자간 명의신탁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권리관계가 간단하니까. 신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를 맡기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고요. 그로 인한 등기도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고요. 등기도 무효다.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악의의 제3자라고 하면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는 게 악이죠. 알고 있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이 성립합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입니다. 이거는 소유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 을, 병이 있으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갑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횡령죄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거나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다음에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뭐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하는데 3자간 할까요? 3자간 명의신탁, 세 사람 간의 명의신탁이 되겠는데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면 돈을 지급하면 되는데 쌍무계약이니까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기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 을, 병이 있으면 병, 정 이 중에서 지금 명의는 병명의로 등기가 있는데 이때 소유자는 누굽니까? 예,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려면 갑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민법 186조 물권변동효력 민법 186조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을이 소유자입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옛날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판례가 바뀌어서 이제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뭐 판사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법에 있는 건 아닌데 옛날에 횡령죄 되다 지금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갑이 고소했거든요. 횡령죄로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자기 물건도 아닌 걸 팔아먹었다고 횡령죄로 고소하는 건안 된다. 그럼 옛날에는 왜 된다고 했냐? 그까지 자꾸 따지면 답이 없어. 옛날에는 어쨌든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냥 이자 간 명의신탁만 횡령죄 성립합니다. 지금은. 이제 나머지는 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갑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무효니까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는 해지는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죠. 해지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을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된다고 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거나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을이 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갑 명의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는 때 소유자가 됩니다.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계약 명의 신탁. 예, 계약 명의 신탁이 있는데, 계약 명의 신탁은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매수인은 이게 자기 돈 주고 산게 아니라 전주, 물주, 자금주, 신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스폰서라고 하죠. 요즘 좋은 말로 스폰서. 좋은 말 아니에요. 스폰서. 스폰서가 있어야 돼. 옛날에 연예인들도 성공하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었고, 부동산도 성공하려면 스폰서가 있어야 돼. 내 말만 듣고 내가 팔으라고 하면 팔고, 사라고 하면 사고, 돈 달라고 하면 바로 대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믿고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오케이 하고 해주면 돈이 돈 벌어요. 진짜 부동산 하다 보면 돈만 있으면 금방 돈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이 원칙은 무효인데 다만 그 법에 보면 다만 수탁자가 계약 한쪽 당사자가 되고 이게 수탁자예요. 등기 명의를 받은 사람 수탁자라고요. 수탁자가 계약 한쪽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실적으로 거의 모르겠죠. 누구한테 돈 받았냐 그런 거 묻지도 않잖아요. 그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래서 이게 MB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실명법을 모르니까 법을 전공한 게 아니니까 스스로 그 기자회견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기자들이 내곡동 땅왜 아들 명의로 샀냐 물어보니까 내 명의로 사면 주변에 투기되고 땅값 올라갈까 봐 아들 명의로 샀다 이렇게 스스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요. 돈은 내가 내고 명의는 아들 명의로 샀으니까 실명법 위반이잖아요. 또 도곡동 땅도 옛날에 말 많았잖아요. 김재정 씨그 천안 명의로 샀어요. 천안 명의로 그 도곡동 땅을 얼마에 샀냐면 20억에 샀어요. 20억에 사가지고 이걸 260억에 팔았어요. 세금 내고 200억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못 박혀냈잖아요. 이미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을 거예요. 누가 명의신탁자가 분명히 있긴 했었는데 누군지는 모른다. 수사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내곡동 땅은 이제 아들을 불러다 조사하니까 아들 아버지 돈 받은 거 맞냐 이러니까 아니요 큰아버지 거 빌렸는데 이러니까 큰아버지한테 통장으로 받은 거 보자 하니까 아니 통장이 아니고 가서 장롱속에 있는 거 현금으로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해가 인정됐어요. 그래서 실명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났어요. 그 현실적으로 몇 억을 7억 8억 뭐 이런 걸 현금으로 주고받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부피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역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예,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
매도인하고 수탁자와의 계약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탁자는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보는 게 상당하냐. 즉 아까 20억 주고 샀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남은 돈이 200억이다. 그러면 부당이득을 20억 대준 돈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20억 남았으면 2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은 매수 자금 금원만 부당이득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냐.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상당하냐. 판례는 실명법 1995년 7월 1일 전에 취득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야 되고요. 실명법 제정 이후에 명의신탁을 했다면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면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알고도 법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도 했기 때문에 대준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법에서도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하게 될 겁니다. 454페이지까지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보법부터 해서 끝까지 진도 다 나갑니다. 다음 주에 오늘 내드린 문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아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올해 다 바뀐 거기 때문에요. 올해 바뀐 내용이니까 꼭 좀 그 법조문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최소한 세 문제 이상은 여기서 나옵니다. 열 문제 중에서 꼭 좀 찾아서 공부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